비타민 들어갑니다. 비타민. 비타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적 검사 방법이 훨씬 더 유용한 그런 어떤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비타민 A는 레티닐 에스테르 형태로 해가지고 지방산과 결합이 되어져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화돼서 흡수가 되어지는 상황인 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비타민 A예요. 비타민 A. 비타민 A는 혈청의 비타민 A의 형태는 레티놀이에요. 혈청을 돌아다니는 N은 레티놀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막 야맹증 검사하고 그럴 적에는 옵신하고 결합이 돼서 로돕신을 형성을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레티날이에요. 그래서 형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혈청에 당연하겠지. 레티놀이어야지. 여기 혈액 사이를 다니려면은 그렇죠. 수용성이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혈청의 비타민 A는 레티놀의 형태고요. 또 이제 간에 저장되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측정을 합니다. 이것은 성분 검사예요. 그렇죠? 함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비타민 A가 부족할 시에 간에 저장돼 있던 비타민 A 역시 혈중으로 나와서 항상성이라는 것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의 영양 상태를 그다지 잘 반영하는 지표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은 20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이상일 때, 결핍은 10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이하일 때, 그 사이는 다소 부족하다. 그리고 100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이상이면 과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에 저장되어져 있는 비타민 A의 양을 측정을 할 적에 간 그램당 레티놀의 함량이 5 마이크로그램 미만이면 결핍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요? 예, 간을 떼어서. 이럴 때 우리는 생검이라고 얘기했죠.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측정을 한 거예요. 간의 영양, 아니, 뭐, 비타민 A 영양 상태 보자고 생검을, 이렇게 바늘을 찔러가지고 생검을 한다고? 오, 이거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잘 쓰일까요? 잘 안 쓰이고 유용할까요? 그다지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렇게, 요런 것들이 있다. 비타민 A는 간에 저장되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이고 저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는 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핍과 적당한 수준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알아두셔야 돼. 암 적응 능력 검사하는 거하고 야맹증 검사하는 거, 야맹증. 비타민 A 결핍 초기에 야맹증을 봐가지고 이게 초기에 나타나거든요. A 결핍 초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야맹증 판별에 많이 이용을 하니까 요게 비타민 A 초기 결핍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암 적응 능력 검사. 그리고 이제 상대적 투약 반응, 상대적 릴레이티브 드러그 도우 리스판스, 그러니까 드러그가 아니라 릴레이티브 도우즈 리스판스예요. 상대적 투약 반응 검사. 이거는 내가 상대적 투약 그것만 생각해 보자고. 상대적 투약 반응 검사니까 먹기 전과 먹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반응의 차이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RDR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더 주의 깊게 살펴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 적응 능력 검사, 시력의 기능적인 변화를 측정해서 아는 거고요. 비타민 A의 초기 결핍 증세인 야맹증 판별에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별로 이렇게 측정하는데 뭐 피를 뽑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야맹증 보는 거기 때문에 잘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거 어떤 상황을 놓고서 하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의 어떤 현지 조사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돈도 적게 들어, 시간도 별로 안 들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야맹증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냐? 얘는 언제 나왔었어? 아까 썼던 거군요. 그러면은 얘를 좀 지우고 한번 다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우리 망막세포에는 간상세포가 있고 원추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간상세포는 이제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좀 형체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세포고, 원추세포는 밝은 세포, 밝은 곳에서 이 색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원추세포예요. 자, 우리는 야맹증은 이제 간상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자, 간상세포에서 어두운 곳에 도착을 했어. 우리가 어두운 곳이야. 그러면 이제 옵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죠. 거기에 레티놀이 결합이 돼요. 그런데 이때 결합되는 레티놀은 레티날의 형태지. 비타민 A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 옵신과 비타민 A 중에 레티날이 결합이 돼요. 근데 이때 레티날은 보통 레티날 같은 경우에는 올트랜스 형태예요. 올트랜스 형태인데 얘는 11번째가 이중 결합이 시스 형태의 레티날이에요. 레티날 이제 영어로 쓰다 보면 제가 이게 아니야? 레티날 이게 영어로 쓰면 레티날과 놀이 막 이렇게 이제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니야? 뭐 하여튼 이런 거 시간 버리지 마. 자, 레티날의 형태예요. 이게 이제 옵신과
얘가 결합이 되는 거. 이게 옵신이에요. 그쵸? 옵신이고 얘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로드 옵신이 되는 거죠. 로드 옵신. 이게 그냥 칠판이면은 이렇게 훅훅 지우는데 이게 또잘안 되네요. 자, 로드 옵신이에요. 요게 이제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 이걸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비타민 A의 초기 결핍이 나타났다. 그럼 이거 합성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잘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볼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우리가 들어가서 극장에 들어가서 그죠? 금방 보는 사람도 있고 잘안 보여 안 보여서 막 질질질 끌고 가서 앉혀줘야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 어두운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밝은 곳으로 나왔어. 자, 대명천지로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 이 옵신하고 레티날이 분리가 되어지죠. 이때 레티날은 이제 올 트랜스 형태예요. 레티날. 이거를 책에 따라서는 11 트랜스 레티날이라고 써 있기도 해요. 레티날이라고 11 트랜스인데 어차피 얘는 다 원래는 다 트랜스 형태인데 11번째가 이제 이중결합이 시스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 이렇게 되면서 요게 이제 시그널이 돼가지고 옵신의 어떤 간상 세포의 막 투과성, 이온 투과성이 변하게 됩니다. 이온 투과성이 변하게 돼서 이온 투과성이 변한다는 건 여러분 전기적인 신호예요. 그래서 이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이온 투과성이 변해서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얘가 시신경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신경으로 가는 거죠. 전달이 돼요. 전기적 신호. 이렇게 돼서 시신경이 전달이 되면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렇게, 얘는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혈액으로 나올 적엔 다시, 레티놀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레티놀의 형태로 나와서 혈액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또 필요해? 그러면은 다시 바뀌어요. 여기로 갈 적에는 11시스 레티날이 돼가지고 옵신과 결합을 해서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요러는 과정에서 약간의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비타민 A에. 이게 이제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그래도 또는 이제 뭐 영양 상태가 좋으면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이러한 것들이 빨리빨리 만들어지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요게 이제 시각회로, 암 적응 시각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뭐 다른 수업 시간에 또 말씀을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영양 판정하고 관련돼서 왜 이거를 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식의 사이클이 관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시신경 자극해가지고 빛에 적응해가지고 볼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그래서 암 적응 이제 능력 검사 보는 거 초기 결핍 증세인 야맹증 판별에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많은 대규모 조사에서도 쓸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적에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타민 A의 영양 조사에서 쓸수 있는 검사 방법을 써라. 어떤 특정 지역의 주민들의 뭐 비타민 A 영양 상태를 빠른 시간 안에 보고 싶어. 이럴 때는 이거 쓸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RDR을 써가지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 많은 몇천 명의 사람을 몇천 명까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상대적 투약 반응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 relative dose response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먹이는 거야. 먹여서 먹이기 전과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비타민 저장량을 조사하거나 경계 수준의 비타민 A 결핍 정도 감지에 이용이 된다. 꽤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핍에 아주 그래도 어떤 결핍 상태를 잘알 수가 있는 그런 양입니다. 자, 투약이니까 먹여야 되겠죠. 일정한 양의 비타민 A를 경구로 투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혈청의 레티놀 농도를 측정을 해요. 그리고 투여하기 전에 레티놀 농도를 측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런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내는 거죠. 보시면 RDR은 투여 5시간 후에 혈청 레티놀 농도 측정한 거에서 이제 투여 직전에 레티놀 농도 투여한 거, 레티놀 농도 투여했을 때, 투여하지 않았을 때, 그쵸? 이제 그 투여 당시에 혈청 레티놀 농도를 빼줍니다. 그걸 다시 투여 5시간 후에 레티놀 농도로 나눠주죠.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막 그런 비만도 계산하고 할 적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정 수치까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쭉 나올 거야. 무슨 뭐 효소 활성 계수 막 이런 거 나오고 막뭐 용혈 뭐 적혈구 용혈 뭐 이런 거 아, 나와. 그 숫자도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RDR은 숫자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DR 퍼센트로 판정을 합니다. 뒤에 100을 이제 썼으니까 50% 초과해요. 그러면 급성 결핍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투여를 했을 때 혈중 농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전과 후를 놓고 봤을 때, 뭐, 전에 뭐, 막 이 정도였어. 농도가. 뭐, 이제 그냥 제가 이게 막대기가 상승했다기 보다는 그냥 개수로 칩시다. 개수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정도였는데, 요 정도였어. 근데 후에는 막 이만큼 올라갔어. 농도가. 이렇게 되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결핍 정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50% 초과해요. 급성 결핍. 그 다음에 20% 이하여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20에서 50은 경계 수준. 이런 거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 갈게요. 비타민 D. 비타민 D는요. 가장 좋은 영양 판정 지표는 뭐다? 혈청의 25 하이드록시 비타민 D3예요. 이 농도예요. 요거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간에서 1차 활성화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된 거예요. 혈청에 존재하는 비타민 D의 주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혈청이 간에서 만들어서 혈청 나왔다가 여차직하면 PTH가 작용을 했어. 그럼 여차직하면 빨리 바뀌어야지. 칼스트리올로. 그래가지고 얘가 주로 혈청에 존재하는 주요한 형태고요. 간 조직의 저장량을 반영합니다. 그렇죠. 저장량을 반영하게 되고 매우 좋은 영양상태 판정 지표다. 그런데 계절의 영향을 좀 받아요. 영양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름에 좀 더 높다. 햇볕에 노출되는 기간, 나이, 비만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판정의 경우에는 이제 0에서 1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는 임상적인 결핍, 그리고 요거 이제 30이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충분하다. 그 사이는 경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이 넘어가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0에서 13 나노그램을 뭐 이하면 임상적 결핍. 그 다음에, 여기 10에서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면은, 경계 정상? 아니구나. 이거 맞게 말했죠? 저 혼자 널뛴 거죠, 지금. 이래 띄어쓰기나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네. 자, 이렇게 된 거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기능 검사겠죠. 그쵸. 혈중에 한번 나왔죠. 알칼린 포스파타제 활성도. 아까 우리가 저, 아연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서도 나왔네. 얘 ALP는 여기저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 막 건강 볼 쪽에도 얘가 막 작용을 하고 이래서 뭐 그렇게 특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는 비타민 D에 있어서는 되게 좋습니다. 비타민 D 결핍에 비례적으로 증가해요.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증가해서 20유니트 이상이면 결핍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LP 같은 경우에는 그쵸, 뭐 증가해서 다른 질병에 의해서도 활성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건 역시 비타민 D에서 볼 수 있는 기능적 검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증가되는 경우 뼈 질환에서 다 증가해요. 그리고 비타민 D 결핍 시에도 증가해요. 얘는 증가하는 게 아픈 거야. 이게 부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변 내에 비타민 D 함량이나 칼슘과 인의 함량도 측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뭐 의미 있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혈중의 부갑상선 농도를 측정하는 거, 비타민 D 결핍 시에 혈중 칼슘 농도가 감소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PTH 호르몬이, 즉 PTH가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혈중의 부갑상선 농도를 측정해서 비타민 D의 영양 상태를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역의 상관성이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역의 상관성이다. 자, 비타민 D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비타민 A 주의해서 잘 봐주시기 바래요. RDR이라든가 야맹증의 어떤 판별의 이용 초기 상태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저기 지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갑시다. 비타민 E가 되겠어요. 비타민 E. 비타민 E를 보는 거는요, 혈청 토코페롤과 같은 성분 검사를 보는 것도 있고 적혈구 용혈 검사를 보는 것도 있죠. 적혈구 용혈 검사가 기능 검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혈청 토코페롤은 가장 많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지표예요. 그런데 토코페롤 같은 경우에는 혈청의 지질당의 농도, 지질 얼마 1g당 얼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한다. 해서 성인의 경우에는 0.8mg per gram 이상, 영하는 0.6mg per gram 이상이면
이제 양호하다, 그람 지질이면 뭐 이렇게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E는요, 혈청에서 지단백질에 의해서 이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혈청 총 지질,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EPA라든가 뭐 DHA 또는 뭐 여러 가지 달맞이 꽃뭐 이렇게 달맞이 뭐 꽃유 하죠. 이런 달맞이유 뭐 이런 것들 먹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몸에 좋은 그럴 적엔 반드시 비타민 E가 함께 들어 있어요. 그 건강 기능 식품에 보면 이제 항산화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적혈구 용혈 검사죠. 적혈구 용혈 검사. 적혈구 막이 깨지는 게 용혈이에요. 적혈구 막이 깨져서 안에 있는 혈구가 튀어나오는 게 용혈인 거예요. 그 적혈구 막을 사실 우리가 이중 이게 얘가 하나는 또 이렇게 돼 있지. 또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중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적혈구 막이. 그러니까 지질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질이 있기 때문에 산화가 될수 있어. 얼마든지 이 세포막이 산화가 될수 있는데 이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시스템이 우리 몸에는 엄청 잘 되어져 있답니다. 항산화 시스템에 관여하는 항산화 비타민도 있고요. 무기질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무기질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효소 체계들도 있고요. 굉장히 잘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이제 항산화 시스템이 붕괴가 돼서 우리가 산화를 많이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엄청 얘가 잘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혈구가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적혈구 용혈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E 영양 상태에 쓰이는 대표적인 기능 검사법이 됩니다. 그래서 용혈 비율은 혈청 토코페롤 농도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져요. 농도가 높으면 용혈이 낮아지겠죠. 근데 농도가 낮으면 용혈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가지고 이거를 시료로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할 적에 기억나시죠? 굉장히 분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장기간의 영양 상태를 반영하지만 막이 불안정해서 그래요. 왜냐? 사람마다 체내에 자기 항산화 시스템의 그런 어떤 캐퍼가 달라요. 능력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료로 얻은 사람이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야. 항산화 영양 상태.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받자마자 조금 지나면 워싱하는 과정에서 얘가 막 그냥 깨져버려요. 그러면 뭐다 튀어나와 있으면 그거 뭘 검사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 번 제가 한번 경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습니다. 적혈구를 3시간 동안 이제 과산화수소가 산화제죠. 산화제예요. 3시간 동안 이 내지 2.4%,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화제에다가 넣는 거죠. 적혈구를. 그래가지고 적혈구 파괴 정도를 산화제가 없는, 그쵸. 증류수에 배양한 거, 산화제 집어넣은 거, 산화제 집어넣은 거. 이렇게 아주 비교한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한 거죠.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나타내주는 게 적혈구 용혈 검사다. 20% 이상이면 그냥 순수하게 산화제 없는 곳에서 배양한 거랑 산화제 있는 거라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20% 이상이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 이상이면 결핍이다. 5% 미만이면 정상이다. 아, 그럼 이 사람 비타민 E. 이게 어떤 세포막의 지질 안정성에 비타민 E가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를 해요. 왜? 비타민 E는 지용성이니까. 우리 몸에서 지용성 항산화제로서 비타민 E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비타민 C는요, 수용성 항산화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혈액 전체, 우리 혈액의 수용성이잖아요. 혈액 전체에 더 작용을 해주는 반면에 얘가 이제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세포마다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비타민 E가 다시 또 환원제로 작용을 해서 전자를 또 여기다가 줘서 항산화가 될수 있도록 해주고 막 이런 역할을 되게 공조체계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E는 이러한 기능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 기준까지 기억을 해두셔라. 기준을 모르면은 답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준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